내일은 봄 기운이 가득한 주말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포근해서 낮 동안 나들이 하기에도 더없이 좋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는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전국이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단 오후부터 밤 사이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이상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곳곳에 방문화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 강릉 15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모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